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계획된 일자리 박람회가 잇따라 취소됐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 한파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포기할 순 없다. 이젠 취업도 언택트 시대. 코로나로 인해 구직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비대면을 통한 일자리 박람회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일자리 찾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대면으로 하는 일자리 행사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많은 기업과 또 구직자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일자리 박람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 코로나19를 감안해 면접관과 구직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의 면접이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본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잠식돼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오늘 면접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많이 준비했는데 좀 떨리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휴대전화에 QR코드 인증을 통해 화상 면접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다. 두 번째 면접자는 박성진 님이십니다. 생각하신 직무와 조금 다소 다를 수 있는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면접을 보신 건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획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상 면접 역시 긴장되는 건 매 한 가지다. 화상이든 아니든 항상 이렇게 아쉬움은 남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다시 본다면 뭐 더 좋은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뭐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뭐 늘상 뭐 보던 면접은 늘상 보던 대로 했고요. 뭐 결과는 뭐 어쨌든 뭐 2차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차후에 되면은 좋고 뭐 안 되면 또 여러 군데 또 알아봐야죠.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던 업체들 또한 이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면접 보기가 굉장히 꺼렸고 저희 사무실로 면접을 보고자 하는 분들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년 취업 콘서트 또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문가가 전하는 최근의 취업 트렌드와 전략, 노하우 등을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그에 따라오는 노력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런 근절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혼자 구직 활동하거나 이제 카페에서 혼자 구직 활동하시는 청년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자존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주변에 성공했던 애들보다는 나보다 이제 그 비슷하거나 같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동기부여를 삼는 것도 취업 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 시장 또한 꽁꽁 얼어붙었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비대면 채용이 취업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